지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내에 들어온다는 기준 하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 현재 상황들과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발전도 가능하다, 이런 게 심지어 이런 것까지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아이폰을 넘어서 더 미래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 나간다면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지금부터 SF 영화를 찍는 감독이 된다 생각하시고 미래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떤 분이 이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업체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대리에서 컴퓨터를 사용자 주문에 따라서 찍어내듯이 앞으로 휴대폰도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나 아니면 기능적, 하드웨어적인 면이나 사용자 주문에 맞춰서 나오는 시대가 될 것이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예, 그렇지. 아, 그게 대량 생산을 모토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무조건 그렇죠. 만들어 놓고 찍어 파는 게 아니라, 아니라 개인에 맞춰서 예, 커스터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시장이 그만큼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그 확장성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블루투스 이어셋처럼 거기에 이제 그 전화 기능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면은, 자그마한 LCD만 하나 달려 있다면은 음성으로 문자 메시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전송을 보낸 다음에 보는 거, 그 수신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또 텍스트로 확인을 하고, 정말 요만한 기계 하나에도 그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조금 기술, 뭐 현재의 기술적 역을 뛰어넘어서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떤 분야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할 때 보면 일단은 보는 UI 쪽에서는 단순히 그 액정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 액정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들이 액정을 뛰어넘어서 뭐 TV 화면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간상에서 구현된다든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오리곤 같은 거 보면 이 3D가 나와서 이렇게 돌면서 음악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TV를 보고 싶어,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 쉽게는 열어서 게임을 할 때 여기서 바로 화면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 게임을 즐기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 빔 프로젝트 같이 나가는 것처럼 쏘면은 이게 공간상에 아니 벽에 화면이 펼쳐지는 거. 벽에 2D로 또는 공간에 3D로 예, 이렇게 펼쳐져서 실제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예, 뭐 상대와 예나, 싸움을 한다거나. 예전에 3D 게임을 사람들이 막 둠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막 입체 게임을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었어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 화면 자체가 2D밖에 안 되는데 3D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런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리니지2를 기점으로 MMORPG는 3D가 아니면은 성공을 하지 못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리고 많은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에서부터 액정에 국한되어 있지만 3D로 많이 변화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근데 그 게임들이 변화를 과정들이 겪어가는 속도들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액정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UI의 구현이라든지 그 뭐 컨텐츠 구현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보기에 저도 이제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지금은 이렇게 키보드가 있고 그 본체 안에 액정이 있는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없고 그냥 전부 다 전체가 액정인 거예요. 전체 액정. 네, 전체 액정이니까 딱 들고 다니는 보면은 그냥 무슨 뭐 아크릴판 하나 갖고 다니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뭐 한쪽에가 뭐 보드가 잡혀 있다고 전원을 키면은 액정이 보이고, 거기서 아이팟도 아이폰도 방금 같이 그 손으로 컨트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게임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게임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한 이제 이 터치로 하면 정확한 입력이 안 되는데 그 정확한 입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밑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키보드를 붙이던가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화할 때는 티켓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해외 휴대폰 제조사에서 컨셉폰으로 내놓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렇게 전면이 전부 다 액정이고 키패드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크스크린으로 키패드가 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크릴판처럼 얇은 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휴대폰이어서 그걸 이렇게 접거나 원하는 형태로 휘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거나 이렇게 구겨서 받기 싫은 전화 오면 구겨서 던져주고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럴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도민 씨?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얇게 나오거나 아니면 네. 지금 돌돌 많은 액정식에서 이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게 곧 미래에 상용화 될 정도 기술이 발전돼서 나오면은 그게 적용해서 될 것 같고, 하지만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터로 해서 네. 가상으로 띄거나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 사생활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기술은 이미 뭐 만들거나 그래도 실제가 나오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참 우리 패널 여러분은 상당히 현실을 중시하세요. 그럼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패널 활동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건 원고료고 언제나 현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 예,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에 나왔으면 하는 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 이제 그 휴대폰의 부피를 줄인다거나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형태에 관한 문제, 외부 형태에 관한 문제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그게 저 부피 문제였죠, 저도. 네. 부피 문제고 그냥 네. 기본적으로 기능상으로 음성, 지금도 음성 인식이 잘 되잖아요. 그걸 이제 텍스트화,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에서 음성으로는 되는데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송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음성을 텍스트화해서 그걸 송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터치 이런 하드웨어적인 입출력 방식이나 뭐 이런 음성 입출력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든 작게, 더 작게 형태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 또 한 가지가 스크린이었죠. 스크린을 뭐 더 크게 만든다거나 뭐 터치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프로젝터처럼 뿌려준다거나 이런 스크린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합 그 형태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미래에 대해서 원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형태와 스크린이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그걸 따라올 것이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점점 단순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하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다는 거거든요. 그는 UI 자체는 가장 궁극적인 UI는 그는 가장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경제적이고 얼마나 한 번,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단계가 줄어들 수 있냐, 얼마나 빨리 더 신속하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냐, 그는 UI 자체 점점 더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외부 형태의 문제와 거기다 스크린의 문제와 거기다가 이제 내부 UI까지 좀 더 발전이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걸로 모든 게 한 번에 다 되게 될 것이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어가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폰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아이폰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휴대폰의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혹시 쭉 얘기하면서 아, 아까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는 거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아까 쿼티 자판에서 쫓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쿼티 자판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제 예. 그 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는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핸드폰이 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커도 그 사람들은 왠지 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작으면 작을수록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두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한글은 익히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만약 크다면 쿼티 자판이 사용 가능한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쿼티 자판이 불리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쿼티 자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작은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 때문에 쿼티는 힘들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예. 지금까지 아이폰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재미있는 의견들, 그리고 또 아, 참 현실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 남들이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내부 사정 이야기 이런 것까지 참 재밌게 잘 들어봤고요. 예, 앞으로 이렇게 패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